하늘을 지배하는 독수리는 나는 법을 알기 전 하늘을 마음껏 날기 위해 고생의 낭떠러지로 몸을 내던집니다. 패배라는 낭떠러지를 눈앞에 마주한 양팀. 패배를 딛고 힘찬 날개짓을 통해 꿈에 가까워지고자 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가는 청춘들의 세 번째 이야기. 디벨롬 WK리그 2024 3라운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남 창녕 WFC와 문경 상무 여자축구단의 맞대결. 창녕의 홈구장 창녕 스포츠파크에서 펼쳐집니다. 아, 3라운드로 돌아온 디벨론 WK리그 2024입니다. 아, 오늘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이곳 창녕 스포츠파크인데 선수들의 열정은 이 비에 멈추지 않습니다. 창녕 WFC와 문경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선발 라인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녕 WFC입니다. 백현희 골키퍼, 최정윤, 구채연, 최은지, 이혜은, 이수빈, 목승현, 후미나, 송지윤, 우치다, 이은영 선수입니다. 아, 창녕 WFC는 지난 1, 2라운드와 똑같은 선발 라인업. 다음 문경 상무 여자축구단입니다. 이미현 감독의 선택, 조아라 골키퍼, 박현아, 서인경, 윤채연, 이다연, 박예나, 김혜정, 권다은, 문진서, 최다경, 이정민 선수입니다. 문경 상무 여자축구단도 지난 2라운드와 비슷한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 차이가 많이 없었습니다.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저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조직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경 상무 여자축구단은 지난 1, 2라운드 전반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문경 상무, 오른쪽이 창녕 WFC입니다. 앞쪽으로 길게 차줬는데 골키퍼 쪽으로 향했습니다. 권다은이 내줬고 오른쪽 선택 연결됐습니다. 이정민, 이정민의 크로스 슈팅! 오호! 골키퍼 선방! 백현이 내준다는 것이 끊겼습니다. 연결됐어요. 그리고 오른발 슈팅! 바운드 됐고 골키퍼가 잡습니다. 영의 압박 통했습니다. 문진서가 가운데로 연결. 박예나 있습니다. 박예나 왼쪽 선택. 최다경 흔들어 봅니다. 왼발 크로스 올라와요.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직접 타격했는데요. 들어가요. 송지현의 득점. 창녕 WFC가 선취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제가 박스 안쪽에 있는 선수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골문을 타격했던 송지윤이었어요. 아, 그대로 조아라 골키퍼를 뚫어내면서 올 시즌 필드골, 첫 번째 필드골을 만들어내는 이다연.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흘러나온 공, 수비가 걷어냅니다. 멀리 가지 못했어요. 이정민. 살아있습니다. 오른발 슈팅! 백현이! 다시 한번 이어지는 문경 상무의 코너킥. 붙여줍니다. 뒤쪽으로 향하는데요. 이번에도 백현이. 다시 한번! 이번에도 백현이! 소유권 다툼이 치열합니다. 클리어링. 멀리 가지 못했고 박예나가 왼쪽 선택. 연결됐습니다. 툭툭 치면서 흔들어봅니다. 왼발 슈팅! 이번에도 백현이가 잡습니다. 짧게. 나가면서 창녕 WFC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디벨론 WK리그 2024 3라운드 창녕 WFC와 문경 상무의 맞대결. 창녕 WFC가 송지윤 선수의 프리킥 득점에 힘입어서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전반전 30분에 있었던 송지윤 선수의 프리킥. 저는 박스 앞쪽으로 붙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송지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송지윤은 직접 골문을 타격을 했고 그 타격의 선택이 적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녕 WFC의 백현희 골키퍼가 번번이 문경 상무 여자 후반전 출발합니다. 양팀 진영 바꿔서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창녕 WFC, 오른쪽이 문경 상무 여자 축구단입니다. 제3라운드 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창녕 WFC가 공격으로 나서는데요. 등으로 내줬어요. 찍어준 패스. 흘러나왔고 여기서 수비가 먼저 막아냅니다. 아, 이은이 운전 상황에서 따냈습니다. 창녕. 그리고 오른발 슈팅! 오른쪽으로 나왔는데요. 여기서 구채연이 멀리 걷어냅니다. 그리고 뒷공간으로 향해요. 이은영이 갑니다. 이은영! 아하!
여기서 조아락 골키퍼가 막습니다. 아, 이은영이 상당히 아쉬워. 여의치 않자 뒤쪽으로 노진영 툭 찍어줍니다. 가슴으로 받아놓고 왼발 슈팅 굴절. 다시 한번 백현이. 아, 굴절된 슈팅마저 잡아내는 백현이에요. 양서영 최다경에게. 최다경 왼발 크로스 올라옵니다. 땅으로 가요. 돌아섰고 오른쪽에 선수 있습니다. 잡아놓고 김민수. 다시 김민수 박스 안쪽 핸들을 뚫어냈다고 하더라도 뒤쪽에 백현이가 번번이 막아내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은영 잡았습니다. 이은영의 오른발 크로스 뒤쪽으로 가요. 헤더 맞지 않았습니다. 잡고 오른발 슈팅으로 갑니다. 이번에도 백현이. 문경성무의 코너킥. 백현이의 펀칭. 세컨볼 흘러나왔고 오른발 흘러나왔고 이번에는 수비가 경기 계속돼요. 박예나 다시 걷어냅니다. 빠르게 올라가야 하는 문경상무. 던져줍니다. 돌려놓는데 아직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디벨론 WK리그 2024 창녕 WFC와 문경상무 여자축구단의 맞대결. 창녕 WFC가 1대0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오늘 경기는 MOM 퀸 오브 더 매치 선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어떤 선수가 MVP에서는 선정이 될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 경기 송지훈 선수의 득점도 있었고 백현이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도 많이 나왔거든요. 과연 어떤 선수가 오늘 경기 MVP 퀸 오브 더 매치의 선정이 될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전 30분에 터진 송지훈 선수의 프리킥골에 힘입어서 창녕 WFC가 1대0의 리드를 가져갔거든요. 문경상무 여자축구단이 이 1대0의 리드를 바꿔내기 위해 분위기 반전을 위해 계속해서 공격으로 나섰는데 백현이 골키퍼가 문경상무 축구단의 공격을 번번이 막아내면서 이 문경상무 여자축구단의 공격을 완벽히 저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백현이 골키퍼와 이 송지훈 선수 이 두 선수 간의 맞대결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 퀸 오브 더 매치 과연 어느 선수가 선정이 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 경기 송 선수를 뽑고 나면 백현희 선수를 혁혁한 공을 세웠거든요. 오늘 선취골 그리고 결승골을 기록했던 송지훈 선수가 오늘 경기 MOM에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창녕 WFC가 1대0의 승리를 거둔 채 승점 석점을 획득했고 문경상무 여자축구단은 3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저희는 중계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